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심플한 깁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심플한 깁슨 좀 힘든 얘기인데. 네. 근데 또 심플한 거 있잖아요. 멜로디 메이커라든지, 네, TV라든지 이런 건 그럼요. 너무 심플해. 아니 사실 깁슨이 보면은 뭔가 대단히 복잡한 브랜드가 아닌데 가끔씩 이상한 걸로 집착적으로 복잡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딥스위치에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뭐 2019 깁슨에 대해서 조금 빼먹고 들어간 얘기가 많은데 깁슨이 지금 사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장이 리바이스 사장이 왔죠? 네, 전문 CEO니까 그렇습니다. 네. 리바이스 사장이 오면서 뭔가 전문 CEO가 경영하는 새로운 깁슨, 다시 여러분들이 깁슨을 사랑하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데서 나온 게 이제 스탠다드 딥스위치 같은 게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리바이스와 상관없이 깁슨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깁슨의 오래된 애증이 있는 팬으로서, 자, 지난 시간에 애와 증 중에 뭐 하나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딥스위치에 이어서 오늘은 깔끔한 스튜디오 트리뷰트 모델 보시겠습니다. 142만 2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 3.37kg. 아유, 가벼워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엔 369, 이번 시간엔 337. 네. 네, 요새 애들도 337 박수를 알까요? 369 게임은 알까요? 369 게임은 할 수 있겠군요. 네, 또 쓸데없는 소리를 바로 딥스위치가 없어지자마자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는군요. 두께가 42에서 아치까지 재면 45 정도 나오고요. 12플랫 뒷둘레가 76 나옵니다. 탑은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마호가니 사틴 니트로셀러스 락커 피니쉬인데 거의 뭐 피니쉬가 그냥 나뭇결 그대로 보이는 그 정도로 보시면 한 겸만 되겠습니다. 지금 예, 이거 저희가 지금 중간에 잠깐 멈췄었는데 메이플 라운디드인데 이게 마호가니 같이 생겼잖아요. 어딜 봐도 마호가니인데 지금. 네. 근데 이게 메이플이거든요. 탑. 네. 탑이 이렇게 메이플. 이거 메이플인데 메이플은 우리가 보는 이 쿼터스톤, 둥고스톤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네. 이 무늬를. 근데 아무리 봐도 마호가니 같은데 근데 사이트상에 메이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공식으로는 메이플인데 저희가 보기엔 앞만 봐도 마호가니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자, 헤드머신에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이 달려있는데 약간 좀 그 키스톤이 그린키가 아닌 누리끼리한 누리끼리, 색깔의 누리끼리키. 네, 네, 누리끼리키. 네. 그렇습니다. 테크토이드 너트에 네. 43.05mm 너트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은 12인치 305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 629mm 깁슨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22 로우 프렛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4개 490R 브릿지의 490T. 어이, 오랜만이에요. 투 볼륨, 투톤, 투 골 스위치. 뭐 올라가고 딥 스위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루미늄 4-11 튜너매틱 브릿지에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크린톤이고요. 이거 저는 한 2007년도인가 저게 트리뷰트가 하나 있어요. 좋다. 오, 괜찮아요? 네. 이제 LPGA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140만원이면은 지금 뭐 메이드 인 USA 깁슨 살 수 있는 제일 싼 가격이 아닐까. 근데 그것 치고 사운드가 참 좋네요. 진짜 좋네. 네. 호호. 자, 팬더 게임.
깔끔해. 역시 군더더기 없는 게 좋네요. 네, 미국 소리가 나긴 나요. 네, 이 정도 가격에도 충분히.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레스폴 우리가 미국 깁슨의 제대로 된 그런 사운드를 레스폴로 들어봤지만 그 기름지고 정말 뭔가 그 영양가가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사운드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요 정도만 나와도 사실 네. 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스튜디오 트리뷰트잖아요. 네, 스탠다드는 와퍼 이렇게 먹는 것 같고 요거는 치즈버거 그냥 그렇습니다. 쌈박한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저 레스폴 스탠다드를 가지고 미국 깁슨의 사운드를 USA 깁슨의 사운드를 좀 제대로 맛을 봤지만 네. 그게 또 이게 스튜디오라는 말이 맞는 게 저 네. 사운드를 받아도 믹스하고 나면 이 사운드예요. 되니까 이 점을 이렇게 받으면 음악이 네, 성립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다른 거랑 합칠 수가 네. 없으니까 결국엔 이렇게 된다더라라는 네. 약간 그런 결과물에 네. 해당하는 사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튜디오 트리뷰트에서 좀 더 담백하고 심플한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방금 저희가 찾은 정보인데 그 기타 센터 네, 기준으로는 저는... 지금 여기가 마호가니로 나와 있다고 해요. 네. 아마 마호가니가 맞는 것 같은데 네, 기타 네. 센터에서 주문을 제일 많이 하니까 네. 기타 센터가 좀 정확할 수 있겠구나. 이게 보면은요 깁슨 사이트 자체에 정보 오류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네. 깁슨 사이트에서 그 딥스위치 알아보다가 아, 네 아무것도 없어요. 퀘스천하고 네. 물어 딱 눌렀더니 전화하라 그러더라고. Call us, Call us. email us 네. 이런 거만 써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타백 책 쓸 때 그 네. 이제 사이트 들어가고 정보 찾아보잖아요. 해갖고 사이트 문의하면 아 미안 잘못 써놨었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 사이트에서 나온 오피셜이라고 해서 다 맞는 정보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왜냐면 어차피 그 담당자가 그 기타 스펙 바뀌고 막 이런 거를 그때그때 적용을 해놔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보내셔야 돼요 사장 바뀌었을 때. 네 반주에 묻혀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과 동일한 걸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스튜디오에서 기름진 사운드를 받은 후 로우컷 해내고 다른 네. 것들이랑 섞기 위해서 후보정한 사운드 네, 그렇죠. 딱 그런 사운드가 들렸습니다. 자2019 레스폴 스튜디오 트리뷰트 모델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은 2353화의 섹터 재팬 NV 디럭스 24AS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 재밌는 거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 NV가 네바다잖아요. 네바다라는 네. 걸로 거의 밝혀졌죠. 네. 워맨밴드 애슈님 새로 등장한 닉네임인데요. 영상에 나오는 색상이 추수할 때가 된 논밭 같네요. 사운드는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농작하신 쌀로 지은 흰쌀밥 같고 스플릿 한 톤은 구수한 보리차 같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엔브이는 농부 시리즈 농부 아. 농부 시리즈네. 험버커 픽업 정말 고슬고슬한 흰쌀밥 같지 않나요? 네 워맨밴드 애슈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네 여기 이분이 아이디라는 분이 아이디를 아이를 영어 I 예. 그리고 D를 한글 이렇게 해주셨어요. ID 어디서 들은 바로는 쉑터 재팬의 모델명들은 대부분 미국 주 이름이나 지역명을 따왔다고 합니다. SD는 사우스 다코다, 네바다는 네바다, MV는 네바다, 그리고 BH는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입니다. 왜? 이거 정말 너무 아이디 이거 본인 피셜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블루하우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바다는 정말 네바다가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어쨌든 네, 아이디 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 밑에 말대가리 볼트 님 이건 좀 뭐야? 말대가리 네, 네바다니 네버 다이로 하시죠? 피카드 없다고 죽지 않아. 아, 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말머리 볼트님. 네. 저기 드릴게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자축인묘 진샤오미님. 네. 진샤오미. 네.
SD 시리즈가 너무 깔끔했던 반면 MV는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운드네요. 다른 기타를 이미 구매했던 분들이라면 부럽고 질투날 만도 하겠습니다. 한 줄표 NV는 NV다. NV다.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 보내드릴게요. 오늘 그냥 막 뿌립니다. 최근에 한 줄평만 못해가지고.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기 전에. 네, 요거 자랑해요. 볼게요. 140만원인데, 이런 멋진 가죽 케이스. 가죽 케이스로 줬는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레장가요? 이게 사장님이 좋아. 옷 파시는 분 많은 게. 이게. 그러게. 이게 하나예요. 매는 게 하나야. 야, 세련됐죠? 사장님이 뭘 알아? 뭘 알아? 그지.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요, 하나. 이쪽에다가도 하시고 이쪽에다가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사장님이 뭘 알아요. 뭘 알아. 역시 이게 대단한 의류 브랜드를 경영을 하셨던 분이라. 네. 케이스가 자체가 달라지네요. 네, 사장님 깁슨을 도저히 못 회생시키다 그렇게 판단되시면 팬더 가서 맥펜 케이스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아니면 청으로 만드셔도 되니까. 예, 제발 여기다 좀. 팬더라고 써갖고 거기다 팔든지. 제발 좀 기타 케이스계의 혁명을. 네. 좀 가져와 주세요. 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기타 청바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타 청바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믹스하면 이 소리가 난다 이렇게 드릴게요. 이미기? 어미기? 어차피 믹스하면 이 소리가 난다. 어미기소. 네, 어미기소. 네, 어미기. 이상한 사자성어가 나왔어. 어미기소. 어미기소? 142만 2천원. 어? 네, 점수를 뜨면 그냥 바로 네, 용돈 받아야지. 네, 좋습니다. 네, 저기 레스폴 청바지. 레스폴 청바지. 어미기소. 어미기소. 어차피 믹스하면 이 소리가 나는 레스폴 청바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스폴 스튜디오 트리뷰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트레디셔널과 클래식이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